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최근 기초단체 부활로 윤곽을 잡았지만 이후에 오히려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난제도 남겨둔 가운데 제주도 안에서조차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분위기인데요.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마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최근 용역팀이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적합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전문가 26명의 적합성 판단으로 모형 대안별 순위를 정한 부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표본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26명을 해서 1순위, 2순위 해놨는데 실제로 보시면 한두 명만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를 바꾸면 시읍면 자치나 시군구 자치는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제주도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최근 모형 발표 이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도민경청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중에 큰 난제인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제시된 이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분한 숙의기간 없이 강행할 경우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숙의기간 없이 이 프로세스대로 일정대로 가겠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논란만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일정 조정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변수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이 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고 또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순조로운 법안 개정을 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어냈습니다. 올 연말까지 주민투표안에 붙일 최종안을 도출하고 내년에 모형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감대와 행정구역 설정, 법 개정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어떻게 난제들을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